예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책 하나 있어요? 네, 마지막 페이지 접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오늘 복화잖아 너. 네. 복화야 너?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ip waiters at restaurant.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Tipping is a part of Western culture. Part of Western culture.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How much should you give? How much should you give?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They expect... 아니고요?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 그래서 왜는... 그렇죠.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그래서 요렇게 한 투막을 만들어주겠죠. When you are traveling의 뜻은 네가 여행하고 있는 중일 때가 된 거죠. When이 없으면 you are traveling은 너는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거기 영어로 써있잖아. 여기 읽어봐. 몰라요. V-A-N-I-L-L-A라고 써있잖아. 블루베리. 블루베리다 이게. 어? 바닐라. 바닐라예요? 바닐라. 근데 왜 그림이 왜 이래요? 지 마음이지. 그리는 사람 마음이. 서희랑 혜리도 이따가 수업 마치고 갈 때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씩 꺼내가. 저희도요. 너희들도 마찬가지. 숟가락은 뚜껑에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이 팁의 영영풀이가 어디 있죠? 그렇죠. 팁의 뜻이 팁을 주다죠. 네. 그래서 그럼 팁을 주다라는 걸 영어로 풀어놓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Give them some money for good service가 바로 팁의 영영풀이죠. 왜 그러냐? Give them some money. Give them 그들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잘가요. Give them, 그들에게 준다. 무엇을? Some money, 약간의 돈을.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보이죠? 왜? For their service, 그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들의 서비스 때문에겠네요. 그들의 서비스 때문에 약간의 돈을 그들에게 준다가 바로 그래서 팁의 영영풀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가 바로 이 팁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얘를 여기다가 이대로 집어넣으면 them 대신에 waiter는 넣어. You have to give waiters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at restaurant. 할 뻔했죠. 어쩔 뻔했다고? You have to give waiters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at restaurant. 할 뻔했죠. 팁이 있으니까 확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댐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죠. 댐에 대한 얘기 오케이. 아까도 봤듯이 뭡니까? Waiters 대충했죠.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waiters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됐습니까? 그래서 댐은 뭐 대충했다? Waiters 대충했죠. You have to give waiters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You have to give waiters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at restaurant. Okay.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을 것 같다. 그렇네요, 그렇죠. 많이 틀리셨네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다시 A레벨 또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파르타식으로 막 때리면서 막 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썸에 대한 얘기. 지민이가 찾은 썸에 대한 얘기. 네. 썸에 대한 얘기. 썸 머니 돼 안 돼? 네. 썸 머니가 된다는 얘기는 썸 뒤에는
셀수 하다십니까? 머니가? some money가 된다는 얘기는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서 약간의 양을 표현할 수도 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닌데요. 그럼 some book 돼 안 돼? some book 돼 안 돼 그래? some book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some books죠. 그 말은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슨 형태로 와야 한다? 복수 형태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몇 번째 들어요? 네 번째 듣죠.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예요. 됐습니까? 한 번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요. 그 다음에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그래서 지인아, tipping은 둘 중에 뭐지? 두 번째. 두 번째가 뭔데? 네? 두 번째가 뭔데?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죠. 뭐뭐 하는 것. 그걸 보고 쓸데없이 나중에 중학교 가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합니다. 하다시가 ing에서 하는 것. 됐습니까? 팁 주는 것. 됐습니까? 팁핑. 오케이. 우리 학교는 벌써 쓴다면 뭐 동명사, 현재분사 이런 얘기 하신다면 수업 시간에 안 들어서 잘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웨스턴 컬처의 뜻이 뭐였고? 서양의 문화. 그렇죠. 서양의 문화. 그래서 동양의 문화는 뭐든가요? 그렇죠. 이스턴 컬처죠. 이스턴은 이렇게 쓰면 되죠. 이스턴 컬처. 이스턴의 뜻은 동양의, 동쪽의. 그럼 뭐 오리엔탈 컬처라고도 하는데요. 오리엔탈이란 말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어렵고 Eastern culture. 오케이. 그러면 East가 뭐예요? East. 동쪽. Western. 서쪽. 맞습니까? East, West. 동서. Western, Eastern. 서양, 아, 서양의, 동양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s. 지인아, East. 네? 이에 대한 얘기 해줘요. 그러니까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the service. 그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뭐 대신 왔다는 얘기네요. 뭐 대신 왔죠?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the service. 그렇죠. Tipping 되지 마죠. 좀 자신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맞던 틀리도 막 질러. 그러니까 it's 무엇에 좋았다? Tipping i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the service요. 자, 그래서 이 기회에 i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it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냐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it은 I like it.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난 그것이 마음에 든다.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뭔가를 대신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 선생님이 이런 말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 사람 대신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 대신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란 사물 어쨌든 앞에 나왔던 걸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이게 뭐 대신 왔는지를 보려면 이 말 앞을 봐야 돼요. 이 말 전에 했던 말을 뭐 봐야지만 이게 뭐 대신 왔다. 첫 번째 인칭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이런 이지고 it is hot 한번 주세요. Okay, it is hot은 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겠죠. How's the weather today? 그렇죠. 그래서 아무 뜻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한 거야? 덥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로만 쓰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보통 시간을 묻고 시간을 답할 때 뭐 What time is it? It's 4:32.
할 때 it도 그냥 그것은 4시 32분이다 라고 해석하면 저 그냥 4시 32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It is hot도 마찬가지 그것은 덥다가 아니고 그냥 덥다라고 하죠. 그래서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뭐냐? 그렇죠. 이는 good to exercise 이런 거죠. 이는 good to exercise 무슨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이거 exercise는 무슨 시예요? 이 앞에 to가 붙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하다죠 이거? 운동하다죠. 운동하다. 그렇죠. 하다시 앞에 to 붙어서 뭐 만들었습니까? 운동하는 것 만들었죠. 그래서 운동 이 문장이 it is good to exercise 운동하는 것은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예를 보고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는 건 얘하고 똑같죠. 근데 예를 보고는 뜻이 계속 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뜻이 누가 갖고 있다? 얘가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예를 보고는 그렇죠. 가주어라고 한다. 그럼 가짜 주어란 말이니까 진짜 주어가 여기에 to exercise를 모은 거란다? 진주어. 이런 세 가지 일이 있다. 선생님 이런 거 뭐하러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곧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건데 다음 중 it의 쓰임에 같은 것은 다른 것을 골라라 라고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s a good way였나? It's a way of showing thanks.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뭐 good service였나요?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였네요. 그래서 tipping 하는 것은 뭐다? A way다 라고 하는 거죠. tip을 주는 것은 한 가지의 뭐다?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ip을 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야. It's a way of show. It's a way. tipping is a way. tip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owing에 대한 얘기. 그렇죠. show의 뜻이 뭡니까? show는 보여주다죠. 근데 showing에서 보여주는 중인도 되고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It's a way of showing thanks. 그래서 뭐 하는 것의 방법이다. 감사를 보여주는 것의 한 가지 방법이다. of의 뜻은 보통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되죠. 감사를 보여주는 것의 방법. 우리말 그렇다면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 작업 되겠죠. A way of showing thanks. 그 다음에 지인이 차례네. How much 뒤엔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 much tip 또는 how much money 그렇죠. tip이나 money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How much tip should you give? How much money? 주류기. 그래서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they expect 부분에서 질문하고 여기서 질문하고 여기서 대답하는 그런 구조죠. How much money should you give? 그 다음에 지민이 day에 대한 얘기 그렇죠. waiters 대신 왔죠. day는 Waiters. Waiters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그 다음에 지인이 차례네. About이 뭐뭐에 대하여 말고 여기에 어울리는 뜻이 뭐던가요? 찾아봤습니까? 그쵸. 뭐던가요? 그렇죠. 와우. 거의, 대략, 약.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얘기할 때 about입니다. 대략 15 내지 20%의 되는 거. about 15 to 20%의 뜻은 여기서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아니고 거의 15 내지 20%, 대략 15 내지 20%, 약 15 내지 20%를 만든 거예요. 지금 좀 멋있는데? 그렇죠. 아, 칭찬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브가 뭔 뜻이라 했더라? 뭐뭐 의의라 했죠? 오케이, 그러면 of the bill의 뜻은 뭐가 되겠어요? of the bill 계산서의 대략 15년이 20%. 자, 오케이, 이렇게 쭉 살펴보았고요. 네. 끊어 읽기 하겠습니다. When you are traveling이죠. When you are traveling 하는 중일 때 어디를 abroad를. 그래서 누가 뭐 한다가 뭐 누가 you가 뭐 한다 have to keep이다. You have to keep. 누구에게가 뭐이죠? 누구에게? whom에게가 뭐이죠? whom에게? waiters에게. 그 다음에 where가 뭐이죠? 어디에서? at restaurant. 그러니까 restaurant는 그냥 식당이고 무엇이죠? 근데 여기다가 at이라는 전치사를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뀌죠? 어디서? at restaurant에서. when you are traveling. 어디요? when you are traveling. 어디요? abroad에서. when you are traveling. 어디에서요? abroad에서요. You have to tip해야 한다. whom? 누구에게? waiters에게. 어디서요? where? at restaurant. In other words,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tip이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다시 한번 더 설명할 때 쓴다 했죠.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다. You have to give, you have to tip, you have to give. 아래 위로 가까운데 보이네요. You have to tip, you have to give. You have to give waiters.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them에게.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at, 무엇을? some money를. 그 다음 why에 대한 대답 보이죠. 왜? for their service. 그들의 서비스 때문에 some money를 them에게 have to give. 자, 그래서 have to의 뜻은 뭐였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랑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must나 should랑 비슷하다 했죠. You must keep waiters at restaurant. In other words, you must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그 다음 문장,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에서 누구는 tipping은 뭐다? is part다. tipping은 part는 part인데 누구의 part? Western culture의. 자, of가 뭔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뭐뭐의라 했죠. 그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Western culture의 part다. Keeping in part of Western culture. 오케이. 이렇게 말을 안 해. 그 다음에 tipping is a way. 똑같은 얘기 나온 거죠. 아웨이랑 똑같습니다. Tipping is a, 누구는 tipping은 is a way다. Way는 way인데 어떤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어? tipping은 방법인데 방법인데 뭐 하는 것의 방법? 감사를 표현하는 것의 한 방법이다. 뭐에 대한? for good service.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 아 잠깐만,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퐁당퐁당이 낫겠다. 그래서 팁을 주는 것은 어떤 뭐를 하는 모방인가, 어떤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뭐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것의 한 방법이다. 팁을 주는 것은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습니까? How much money를 말이죠? 뭐야? 야야야, 여기서 여기 붙어있어. 그래서 how much money를 누가 뭐하니? should you give.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줘야만 하겠니? 그래서 누가 뭐 한다? they가 expect 한다. 그들이 기대를 한대죠. 대략 15 내지 20% 뭐의? of the bill. 계산서에 대략 15 내지 20%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how much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여행하고 있는 중일 때 when you are traveling 어디에서? abroad. 넌 팁을 줘야 하는데 you have to tip.
누구에게? Waiters에게. 어디서? At restaurants. Okay.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in other words, 너는 줘야 한데, have to give. 누구에게? Then. 무엇을? Somebody. 왜? For their service. 그러니까, tip을 주는 것은 서양 문화의 한 부분이다.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Tip을 주는 것은 훌륭한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Okay.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네가 줘야만 할까? Should you give?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 They expect. 계산서에 나온 금액의 대략 15 내지 20%를 About 15 to 20% of the bill. Okay. Yes. Oh, 얘 넣어놨던가? 안 넣어놨죠? 넣어라. 열렸다. 아, 빨리 열리네. 뭐야? 이거 안 넣는데. 오케이. 그래서 진아 뭐라고 쓸까?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s. 이게 좋겠죠? 네. We have to tip. 누구에게? 그럼 되겠죠? 그렇죠. 네가 여행 중일 때 When you are traveling 어디에서? Abroad 넌 팁을 줘야 하는데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 okay.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s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 At restaurant 어? Okay, 그 다음에 지민아 뭐라고 했을까?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s. 그렇습니까? 서비스를 해준 것 때문에 돈을 줘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For를 붙였습니다. For their service. In other words.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가보겠습니다. 네가 해외여행 중일 때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s and restaurants. 그래서 in other words, give them some money. 이런 거는 그냥 쭉 붙여서 가야 돼.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그니까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자연스럽게 그냥 익혀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at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말엔 for 이런 거 없습니다. 다음 문장. 그래서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뭐 없을까요?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part는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tip은 일부분이에요.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시작.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그래서 Is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Keeping it part of Western culture. Keeping it part of Western culture. 어? 오케이. 네, 동작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nother word.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그래서 keeping it part of Western culture. Keeping it part of Western culture. 이런 이미 기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Keeping it part of Western culture. 오케이. 그 다음에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는 제가 할게요. 자, 이것은 풀자로 왜 이렇게 놓았어? 민간 서비스에 대한 증가를 아직 하나 더 있어야 되나? 1번 보고 러시아 인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런 구조를 보고 러시아 인형이라고 해요. 러시아 인형 알잖아. 인형 속에 계속 마르쇼시 인형 속에 계속 인형이 들고 있죠. 네. 인형 속에 감사를 예. 네. 자, 영어스럽게 할게요. Okay. It's a way. 기본 구조는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그러니까 뭐라고요?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But it's a way of showing thanks. 기본. It's a way of showing thanks. 그 다음에 how much를 이렇게 반복했죠. How much를 should you give는 그거는 좋아만 묻는 말이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을 네가 줘야 될까? How much should you give? 얘는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요. 제가 how much should you give?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TV 한 부분이에요. Keeping it part. Teach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그다음에 it's a way of showing thanks.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그다음에 how much should you give? How much should you give? How much should you give? 오케이. 그다음에 지민이 형 뭐라 했을까?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응? 여기 한번 봐봐.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Okay, 그래서 about 15 to 20% of the bill. About 15 to 20% of the bill. About 15 to 20% of the bill. 됐습니다. What did they expect?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About 15 to 20% of the bill. 오케이. Okay, 이렇게 한번 바꾸는 거 아닐까? 네, 갖고 보지 마십시오. 엄마요? 이건 왜 자꾸 나타나니? 이건 뭐야? 이거. 네? 네? 컨트롤 A를 해야 돼. 네. 모두 선택. 오케이. 그래서 네가 여행하고 있는 중일 때
When you are traveling. 네가 여행을 다닐 때 when you are traveling. 어디서? Abroad. Abroad에서. 너는 팁을 줘야 하는데? You have to tip. 누구한테? Waiters. Waiters에게. 어디서? At restaurant. At restaurant. 네. 그러니까? Okay. 뭐라고요?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 Okay. 뭐라고요? When you'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your waiters and restaurants. Okay,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 다음 복수요. 너는 줘야 한대? You have to give whom? Them? What? Some money. Where? For their service. Okay, 달리 말하자면 In other words, 너는 그들에게 줘야 한대.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Okay, 뭐라고요? Very good. 됐습니까? In other words 해야 돼. 또 S 안 써갖고 틀렸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팁 주는 것은 한 부분이다. 이거 팁 주는 게 한 부분이에요.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Okay, 그래서 스펠링 자신 없는 친구들 Western. 그다음에 퀄이죠, call. 그다음 QR이는 항상 추어 됩니다. Picture 할 때도 QR 들어있고 picture, call for. 네, 가져가세요 아직. 거기 아니고 거기 전자레인지 밑에 보면 열면 작은 문 열고. 기대하고 있죠. 네. 상담쌤이 좀 한가해 주셔야 됩니다. 나 돈 버느라 바빠. 선생님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상담쌤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읽어봐요, 새끼들아. 바닐라. 여기 VA니까 더. NILA니까 밀라. 바닐라. 바닐라였어요? 네. 뭐 서인은 뭐라고 써 있는지 안 궁금해? 스트로베리. 맞지? 여기 딸기 아니에요. 줘봐. 그림 보고 알아. 그림 보고. 맞아. 뭐라? 아, 역시. 스트로베리. 어? 오케이. 그래서 팁 주는 게 한 부분이에요. 팀에게 the part of Western cultur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뭐 이 부분이 더 어렵죠? 네? 아니에요, 저예요. 아, 아니에요, 좋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It's your way. Of showing thanks. 뭐에 대한? For good service. It's your way of showing thanks. 일단 요거에 좀 가고. It's your way of showing thanks. For what? Good service. Showing thanks.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요? Showing. It's a way of showing. It's a way of showing. It's a way of showing. Showing.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It's a way of showing. It's a way of showing thanks. 까지 할까요? It's a way of showing thanks. 까지. It's a way of showing thanks. 자, 영어는 얘랑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 얘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래 가사 외우듯이. 그래서 우리가 팝스 잉글리시도 했던 거고 먹은 거예요. It's a way of showing thanks예요. 오케이. 지민, 팝스 잉글리시 할 때 열심히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어요. 진짜? 네. 아, 저 그리고 영어 S 안 써서 한 개밖에 안 들렸어요. 학교 시험에서. 오. 잘했죠?
Good job.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우나 멋지하게 그 다음에 그렇죠 should you give 아, 얼마나 많이 how much 네가 줘야만 될까 should you give how much should you give 제가 해볼게요 제 차례에요 저희가 how much should you give 잘해주세요 그래서 뭐 아니 그렇죠. How much should you give? 오케이. 다음에. 나 근데 그 다섯 번 How much should you give? 오케이. 그들을 기대합니다. They expect죠. Expect야. 이거 하면 되겠다. About 그렇죠. 15% of the bill. 어떻게 expect. About 15% of the bill. About 15% of the bill. 이거 알파벳으로 할까 숫자로 할까? 숫자요. 예. 큰일 날 뻔했죠. 선생님 맞을 뻔했죠. 왜요? 그럼 왜 저거 영어서요? 여기 다시 바꿀까 이 말이지. 아니 괜찮아요. 뭐하는지 사실 지인이 나한테 잘 모르나봐 아니 저거 숫자 많으면 시험 기준 내서 영어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니요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 어 봐 공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 벌써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오 지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뭐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가 이해했어요 숫자만 하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봐. 아 얘가 있었네. 아니 하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지인이의 장점, 지인의 장점. 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요? 근데 이건 그 평범한 학생들한테 볼 수 있는 태도는 아니야. 뭐. 근데 너의 장점이니까 꼭 간직하길 바래. 알겠습니까? 숫자예요. 숫자는 저희가 15T랑 20T를 외워야지. 그렇지. 그러면 저희한테 안 좋잖아요. 아니 여기 대략 15 있잖아. 그러면 영 그 쓰기 시험 칠 때 그냥 15 이렇게 얹어 놓는 건 그래요. 이렇게 아, 바꿔 놓을까? 아니 괜찮아. 괜찮겠어? 아니 그치.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외워야 될 거 외워 놓지 그랬어요. 그렇죠.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뿅. 그거는 안 좋은 거. 그 안 좋은 거 같다? 어, 저장했는데 왜 그렇게 저장하는 거야? 네가 이게 만든 거야. 그래. 그렇지 뭘 그렇게 따지. 오케이. 그래서 셔플 풀고요. 오케이. 네가 여행하는 중일 때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s. When you are traveling abroad, you have to tip waiters at restaurants. Okay, 그래서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therefore their service. 그렇죠, for their service. 뭐고요? For their service. In other words, you have to give them some money for their service. 계속해서 팁 주는 것은 한 부분이야. It's for in part of Western culture. Part of. 그 part of 우리 그냥 붙여 놓으세요. Part of.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Tipping is part of Western culture.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자 이거는 통틀어 외우는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good service. It's a way of showing thanks. 그렇습니까? It's a way of showing thanks for the service. 그다음에 how much should you give? How much should you give?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expect the bill.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They expect about 15 to 20% of the bill. 오케이, 잘 들으시고요. 오케이, 이번 월요일날 말하기, 오늘 원래 단어도 하려고 했는데 단어 말하기 테스트 할 시간이 없었네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